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완전 기초의 기초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구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스마트폰 화면은 몇 가지 없습니다. 홈화면, 잠금화면, 앱스화면. 뭐 요즘에 나오는 Always on Display 정도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홈화면에 있는, 앱스 화면에 있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실 때, 화면을 같이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혹시 강의를 귀로만 들으실 때는, 이러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스마트폰 화면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딱 꺼냈을 때 만나는 첫 화면, 대부분의 첫 화면이에요, 참고로. 요즘에 갤럭시 휴대폰에는 Always on Display라고 하는 잠금 화면 이전에 나오는 혹은 잠금 화면이 없어도 항상 디스플레이, 항상 보여지는 화면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내가 본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할 때, 그 들어가기 전에 잠겨 있죠. 패턴으로 되어 있거나, 패턴이라는 건 손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특별한 선을 그어주는 걸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밀번호, 뭐 핀번호, 지문, 뭐 홍채, 안면 인식, 여러 가지 생체 정보로 이용해서 우리는 암호를 풀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화면을 잠금 화면이라고 합니다. 잠금 화면을 딱 풀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 이거를 홈 화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바탕화면이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딱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뭐 저는 샤오미폰도 있는데요. 샤오미폰이나 혹은 일부의 다른 휴대폰들은 이 홈화면과 앱스화면, 다음에 보이는 앱스화면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자주 사용하는 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앱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휴대폰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스 화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사실 모든 건 아니고요. 한99% 정도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볼수 있는 화면이에요. 왜 일부를 제외했냐면 휴대폰에서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그러한 그앱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가동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일부 보여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이 뭐 편집을 하거나 혹은 사용하거나 혹은 설치했거나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앱스 화면을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대폰 내에서 작은 네모들, 작은 네모가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라는 것을 하면 보이게 됩니다. 잠깐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건 제 휴대폰이에요. 요게 지금 잠금 화면이죠. 저는 사실 집에 오면 자동으로 잠금이 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려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휴대폰을 보실 때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잠금 화면이고요. 잠금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제가 친구한테 카카오톡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사용되는 앱들이나, 그다음에 시계들, 날짜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고 나서 보이는 이 화면,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스와이프,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쓱 손가락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 보이는 이 화면을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죠, 조금. 네. 홈 화면에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앱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러한 기능들,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꺼내놓고 쓰고 있고요. 앱스 화면에는 예, 제가 좀 관리를 이렇게 좀전 정리를 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다 함께 살펴볼게요. 홈 화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 화면을 배경화면 이렇게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를 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날씨. 앱은 아닌데, 분명히 앱은 아닌데 뭔가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위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점점점점들을 각각의 페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페이지는 제 휴대폰을 보시면 저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점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홈 화면을 보는 페이지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진하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묶었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앱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앱 서랍 혹은 폴더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화면을 보고 있어요? 잠겨 있나요? 홈 화면을 보고 있나요? 혹은 앱스 화면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홈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꼭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번에는 잠금 화면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잠금 화면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같이 봤었던 이렇게 잠금 화면이라는 것은 실제 휴대폰을 쓰기 전에 보여지는 이 화면인데요. 이걸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잠금을 푸셔야 돼요. 잠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버튼 보이세요? 요 버튼이 설정 버튼이에요. 뭐든지 설정이에요. 이걸 딱 선택을 하시고 나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잠금 화면이라고 있어요. 혹은 나는 잘못 찾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 보이세요? 돋보기 버튼. 요게 찾기 버튼이에요. 얘를 한번 눌러서 검색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검색에서 잠금이라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잠금이라는 글씨 중에 잠금 화면이라는 똑같은 제가 찾고자 하는 그 기능과 똑같은 애가 있죠? 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금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Always on display. 즉, 항상 화면에 보여지는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고 사실 요건 보여져요.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잠금 화면 메뉴 안에 이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파랗게 선택을 해 놓으면 이제 아마 잠금 화면 전에 요게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금 화면의 잠금 방식을 바꾸고자 할 경우는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안상 캡처가 여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잠금을 풀고 한번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함부로 잠금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잠금 방식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현재 잠금 방식이 비밀번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굴과 지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굴과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요거를 선택해서 얼굴 아마 카메라가 나올 거고요. 지문을 휴대폰에 지문을 찍으라고. 손가락을 살짝 대라고 나올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패턴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패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선택한 패턴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와 있죠? 잃어버리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데이터는 모두 삭제된대요. 제가 원하는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저장했어요. 계속 다시 한번 그려보래요. 설정했대요. 확인 눌러요.
패턴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암호를 지정하래요. 그럼 저는 미음짜니까 미음 이렇게 넣을게요. 그랬더니 잠금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화면 잠금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마 지금 캡처 방식이 보안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휴대폰에는 예, 패턴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패턴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패턴 현재 잠금 방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패턴이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은 새로운 패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얼젤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했대요. 다시 한번 그려보래요. 똑같죠? 처음 만드는 거랑. 확인 누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리얼로 넣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패턴 잠금 방식이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저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비밀번호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밀번호로 바꾸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수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비밀번호 얼굴 지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강의가 중요하니까요.